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입니다. 오늘 백선협대장 서거 1주기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영상과 서신을 보내주신 역대 연합사령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자부동 전작비에서 백선협대장을 추모하는 토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백선협대장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제10회 한미동맹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포럼 순서는 한미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 정승주 회장과 브룩스 회장의 환영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사령관, 경북도지사 축사에 이어서 고 백선엽 대장의 장녀 백남희 여사께서 백선엽 장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연설 및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후에는 역대 연합사령관들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이 상영되겠으며 이어서 참석해주신 국회의원, 한미 친선단체장들의 짤막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7곡 군수 제56군 제54단장에게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의 감사패가 존경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국전 참전용사 자제이신 배우 이영애 씨께서 상당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양국 국기가 국가가 연주될 때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백남희 여사님입니다. 아버님 기일을 맞아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더 자주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정부 인사들만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욱 국방장관입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의용 의원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정의용 is here with us. 다음은 이철우 경북 도지사입니다. 이철우 governor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s here with us. 백선기 칠곡 군수입니다. Mayor 백선기 of Chilgok County is here with us. 다음은 군 인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입니다.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윌러드 볼레슨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이성환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입니다. 오늘 포럼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미동맹을 이끌고 갈 젊은 세대들입니다. 재단은 육해 공군사관생도 숙대 고려대학생들로 구성된 한국대학생평안부연구회인 유스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자 두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한미동맹재단 회장 정승조입니다. I am president of the CUSAP, 정승조. 네,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고르지 못한 날씨에 season, 호국의 영웅이신 고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 가부동까지 왕림하시어 참배 행사와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 백선엽 장군님의 장녀이신 백남이 여사께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서우 국방부 장관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라카메라 장군께서 사실 일주 전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취임하셔서 지금 매우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연합사 부사령관이신 김승겸 장군님께서도 Deputy CFC Commander is here with us. 일일이 제가 거명하지 못하지만 많은 한미 장성님들 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백선엽 장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한미 양국의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국회 국방 위원장 민홍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바쁘신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그리고 백선기 칠곡 군수님 그리고 또 경상북도와 칠곡군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동 주관하는 주한미군 전우회의 브룩스 장군님과 또 수모사를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보내주신 역대 연합사령관님과 그리고 또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기부자님들과 고문, 자문위원님들, 이사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국심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곳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다 거명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북한이 불법 남침을 개시한 후 약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우리 국군은 패퇴하여 이곳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곳 낙동강 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대구에 이어 부산까지 함락되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곳 지역은 북해군이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곳입니다. 때로는 돌파구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께서는 사단장이 직접 반격작전에 앞장서서 그 돌파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 백선엽 사단장은 반격작전의 선두에 서서 본인이 만일 물러나면 나를 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부동 전투 이외에도 백선엽 장군께서는 평양 선봉 입성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오늘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체제를 구축하시고 오늘의 국군을 건설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안보는 많은 부분 백선엽 장군께서 그 밑그림을 그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이 백선엽 장군께서 영면하신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서 백 장군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한층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왕림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7곡군 관계자와 육군 54단 및 이작사 장병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의 미츠 카운터 파트너인 주한미군 전우회의 빈센 브룩스 회장의 환영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저희 재단과 함께 201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목소리를 한미 주류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저희 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워싱턴 DC에서 국가보훈처 후원하에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브룩스 회장은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우연히 한미동맹 친선협회에서 지어준 박유종 대장입니다. 그러면 박유종 대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nd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I'm honored to welcome you to the 10th Korea-U.S. Alliance Forum. I want to thank General Jung Sung-jo for his remarks and, as always, for the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This event, coming in July, naturally coincides with many key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The start of the war in the summer of 1950,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the North Korean assault of Arthur Boniface and Mark Barrett in 1976 in Panmunjom. All of these are grim summer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remember these events as we continue to serve and strengthen this alliance forged in blood. Today, we also remember and focus our commemoration on two other milestones for the alliance. This 10th Alliance Forum is occurring at the Chilgok Patriots and Peace Memorial near the Dabudong battlefield. What a fitting location to remember one of the most important battles to occur in that first summer of war.
along a line now known as the Pusan perimeter, and specifically there in Dabudong. It was at this location that the North Korean offensive culminated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offensive began. Among the most distinguished of military commanders during that battle was General Paek Sun-yeop. His courageous stand at Dabudong and his spirit of taking the fight to the enemy gave resolve to the entire 8th Army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We remember General Paek Sun-yeop for this battle and also for his lifetime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Alliance until his death 1 year ago. He remains with us in spirit, and we honor him on this first anniversary of his death. Ladies and gentlemen, our alliance is precious, and I thank each of you for your devotion to this alliance. This forum will be a very successful one, and I thank the organizers, the donors and sponsors, as well as the gracious hosts from Chilgokgung and Gyeongsangbuk-do. And I want to also thank my friend, the Honorabl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eol-wook, for his remarks. My thanks also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Min Hong-chul, and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re present for this forum and commemoration. And finally, I want to recognize Nami Park, the daughter of General Paek Sun-yeop, who will also provide remarks today, and who is also on the Council of Advisors for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nd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Now, please enjoy the event. Together for the Alliance, 같이 갑시다.
보신 동영상은 영어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한글로도 이 동영상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대장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우리 육군에서 제작한 이 영상은 우리 육군과 그리고 한미동맹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서욱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 영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상을 저희들이 의미 있게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백선엽 대장은 이곳 다부동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유엔군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험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입니다. 고 백선엽 대장은 6.25 전쟁을 통해 한미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 구호를 만들어낸 동맹의 상징입니다. 이제부터는 초청인사의 축사 겸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영원한 호국의 별, 고 백선엽 장군님의 서거 1주기를 맞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미동맹 재단 정승조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으로 참석해 주신 브룩스 주한미군 전 회장님, 첫 공식 일정으로 함께해 주신 나케마라 연합사령관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정의용 의원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백성기 7국 군수님, 황진아 한미 5협회장님, 김재상 장군님, 김병관 장군님, 최병혁 장군님,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자 백선엽 장군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해주실 백남희 여사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지난해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고 백선엽 장군님의 장의 위원장으로서 연결식과 안장식을 엄수하였습니다. 작년 7월 15일 궂은 빗속에서도 장군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장군님의 영면을 지켜드렸습니다. 장군님의 서거 1주기를 맞았지만 지금도 그때처럼 가슴이 먹먹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장군님께서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국 충정과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은 한미동맹의 정신적 뿌리이자 상징이셨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으셨기에 우리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국가안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 한편 사이버, 우주, 해양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 백선엽 장군님께서 일생을 헌신하여 가꾸어 주신 우리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는 여정과 미래를 향한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 호국의 별이 되신 고 백선엽 장군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장군님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이곳 칠곡에서 이철우 지사님, 또 백성기 칠곡 군수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정승조 회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기립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칠곡군 관계자, 또 이작전사 54단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고 백선엽 장군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대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의 첫 시발점이 된 이곳 다부동 전투의 칠곡 전승 기념지에서 한미동맹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약 70여 년 전 오로지 구국의 일념 하나로 전장을 누비며 우리에게 불리했던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고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다부동 전투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승조 한미동맹 재단 회장님과 주한미군 전우회 빈센트 브룩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주신 소 국방부 장관님과 폴라 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 백선엽 대장님의 업적과 투철한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연설을 해 주실 장녀 백남희 여사님,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백성기 칠곡 군수님과 또 특히 이 지역이 지역구이신 정의용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사에서 이곳 다부동 전투의 승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풍전 등하의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지켜낼 수 있었고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낙동강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한미동맹의 첫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부동 전투의 최선봉에서 임전부태의 군인 정신을 몸소 실천해 주셨던 고 백선엽 대장님, 그리고 전장을 누비며 오늘날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피로써 조국을 지켜내신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등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고 백선엽 대장님의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준비된 오늘 이 자리가 지난날 구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수많은 호국 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굳건한 국방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의 소중함을 깨닫는 참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애서나마 고 백선엽 장군님을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영상으로 마음을 전해주실 존 틸렐리, 버웰 벨,
월터 샤프, 제임스 셔먼,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유엔 전 한미 연합 사령관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선영 장군님의 영예. 안녕하십니까. I want to thank the KDVA and CUSA for hosting this prestigious event and also for kindly extending an invitation to me. I want to acknowledge the excellent efforts and success of all you in support of the ROC-US Alliance. It is truly great to be here in my first outing, and I can think of no better place and no greater honor than to be here. Ladies and gentlemen, the Alliance lost an incredible leader, patriot, and friend 1 year ago with the passing of the late General Park Sun-yup. 동맹은 지도자 애국자 전이었던 고 백선영 장군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장면을 볼 때 말씀드렸지만 백선엽 장군이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마 그저 부전자적으로 아닌 만큼이나 백선엽 장군이 고백선엽 장군님의 족적과 역적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4성 장군이자 정전협정 협상 대표 전임 육군 참모총장, 명예 미사일사령관, 여러 나라의 대사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가 한평생 흘린 피땀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 그리고 그 희화 장병들의 노력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 또 오늘의 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전쟁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괄목할 만큼의 급속도의 경제 및 산업 성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의 가치와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희망, 끈기, 명예를 보면서 도면 경이롭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같은 지도자들부터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으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무료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맹을 철통 같은 동맹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님들은 한국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찾아뵙는 분이 백선엽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식 행사를 백선엽 대장 추모식과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경북 도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영웅 백선엽 장군님 일주기 추모식을 우리 허국의 성지 칠곡에서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정성조 대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허국의 땅입니다. 과거부터 항일 의병부터 독립운동부터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다 지켜왔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안 지켰더라면 대한민국 오늘날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지킨 분이 백선엽 장군이고 또 여기에 있는 학도병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미군이나 영국군이 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옥으로 보내나이까?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헐벗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UN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건 다 한미동맹이 지켜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서 다시 더 대한민국이 통일까지 가는 그런 대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경상북도 호구의 성지를 지킨 백성기 칠국 군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보훈단체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기에 6.25 참전, 열람 참전, 전후의 상위 군경의 미망인의 전부 다 오셨는데 저분들에게도 많은 복을 받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예빈들은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역전의 용사 장군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이 영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경상북도 도지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백남희 여사의 강연을 들을 시간입니다. 먼저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께서 백남희 여사를 초청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연사이신 백남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자주 언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이 이남 이녀를 두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백남희 여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또 휴전협정 이후 또 장군님께서 군 생활을 하시고 하는 그런 시절을 그 어린 시절을 장군님과 함께 보내신 그러한 그 따님이시죠. 곁에서 장군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기 때문에 장군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 여사님이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경기 여중을 느끼셨습니다. 1961년도에 이제 백선엽 장군님이 불란서 대사로 가시게 되니까 이제 그 파리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경기 여중 재학 시절에 파리로 유학을 하셨고 그래서 파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 뒤에 또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고 다시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쭉 생활을 하셨고 그 뒤에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행동 장애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지금도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의 뉴욕 위에 있는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백남희 여사님은 오랜 그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국내에 계신 우리 그 부친 백선엽 장군님을 수시로 찾아뵙기도 하고 극진하게 그 모시는 모습을 저도 사실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영면하시기 전에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마지막에 가장 오랜 시간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그 아버님을 지켜보고 보내드린 분이 바로 그 백남희 여사이십니다. 생전에 장군님께서도 따님을 장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 백 여사님은 오늘 이제 저희 재단과 함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한미군 전후에 방금 그 브룩스 장군이 이끌고 있는 그 단체에서 특별 고문으로 지금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사님은 그 슬하에 일남일녀 그리고 그 손주들을 두고 계시고 그 가족들이 뉴욕 워싱턴 DC 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레빈 여러분, 지금부터 백남희 여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의 연사 백남희 여사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get to make a speech in Korean. So please treat me kindly. 존경하는 내외 괴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님 추모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개최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 특히 정승조 장군님, 제너럴 브룩스, 제너럴 정승조, 제너럴 브룩스, 제너럴 이서영 장군님, 제너럴 이서영, 그리고 신경수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또한 끊임없는 지원과 함께 오찬까지 마련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 백선기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을 마다하시고 먼 길을 와주신 소우 국방장관님, 이몽철 국방위원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제너럴 라카메라, 제너럴 버슨, 그리고 한미동맹재단 이사님들과 고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 just would like to take this chance to congratulate General La Camera for your new assignment and we wish you great success in leading of the U.S. force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longside with rogue forces.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시작을 아버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2월 25일 새벽 4시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제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미소를 지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하며 모두 그리워합니다. 6.25 전쟁 중에 아버님 백선엽 장군은 당시의 부대를 전투에 내보내기 전에 현장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적의 영토 안까지 직접 들어가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왜 목숨까지 걸어가며 그런 일을 하셨냐고 여쭈었더니 아버님께서 정찰병들이 임무를 잘 수행은 하지만 내가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하를 전투에 내보내면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동료 병사들을 가족처럼 한 명 한 명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모 행사가 단지 아버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 되기를 아버님께서도 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아버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부동은 아버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부동은 6.25 전쟁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고 아울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부동 전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전투를 이끄시면서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사단 본부를 나설 때 그 앞에 옮겨진 전우들의 시신을 보고서는 자주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버티면서 적과 싸워야 하는 의지가 약해질까 두려워 눈길을 돌려 하늘을 쳐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아버님은 항상 괴로워하셨고 죽어가는 형제 전우들이 있는 다부동에 묻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의 간절한 소원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 지역 주민들의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셨기에 아버님은 언제나 칠곡군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늘 자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역사적인 이 다부동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아신다면 매우 영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이철규 지사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께 아버님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딸의 입장에서 본 아버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산천초목을 흔들 수 있는 타고난 우렁찬 목소리와 누구도 위협할 수 있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의 우렁찬 목소리와 특히 속을 알기 힘든 깊은 침묵은 많은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침묵을 지키셨다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전쟁이 시작했을 때 나는 대령에 불과했는데 그 후 10개월마다 별을 하나씩 달아 누구도 상상 못했던 한국 최초 사성장군이 되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어깨에 걸렸던 태산 같은 책임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0만 명의 군인은 그를 우러러 보았고 아버지는 전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선 컸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돕고 있던 한미연합군의 모든 시선은 이 한국군 최초 사성장군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입니다. 그 후 그분은 모범으로 군과 국민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는 바라는 마음이다. 제가 그 깊은 뜻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선엽 대장이 자신의 6살 난 딸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훗날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명예를 늘 지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또 다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깨끗하며 근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과 나머지 여성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첫 사성 장군이라는 큰 의미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미래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것을 희생이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군과 국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애국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1960년대 후반 아버님은 카나다 초대 대사로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일하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카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국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 주 카나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연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사들의 고난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해지자 독일 교민들의 고통을 아신 아버님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원하는 교민들에게 여권을 연장해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직 많은 교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님께서 10년 외교관 생활을 하시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는 당시의 직위가 밑에로 올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를 존경하고 한국인으로서 한국군 최초 사성 대장이 백선엽 장군을 위대한 인도주의자 뛰어났던 명장 그리고 헌신적인 훌륭한 애국자로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아버님을 위하고자 하는 딸로서의 간절한 바람도 있겠지만 전쟁 중에 쌓은 아버지의 공적과 품격이 우리 후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아버님이 계셨다면 그분은 일요일에도 방심하지 말고 DMZ를 확고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옹호하셨을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본인의 개인적 신념이 투영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 보내 희생시키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미국의 진실성과 이해심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셨고 미국과의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상호 우정을 믿으셨습니다. 또 아버님은 항상 한국 국민과
군을 자랑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한국은 휴전디 상호방어 조약을 토대로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큰 틀인 한모 상호방위 조약 그리고 굳건하고 성공적인 양국의 관례 발전은 아버님께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남기신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한국은 이제 혼자서도 강하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함께하면 한국은 더욱더 강하다 라고 늘 확신하셨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우리에게 그 위에 지휘봉을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앞날에 독립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운명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이 갑시다의 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과제, 우리의 구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백남 여사님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백남이 여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백선엽 대장이 정말 우리 국가는 군은 물론 국가의 영웅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만으로도 강력하지만 미국 동맹과 함께하면 한국은 더 강해질 것이며 같이 갑시다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가슴에 크게 남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저희 한미동맹 그 전통에 따라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취합하였고 이 가운데 세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가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답변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생전 업적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로 백선엽 대장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군은 물론 한미 친선단체들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으신지 청하고자 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lliance is very unique in a sense in 4,000 years of Korean history. No other country has given so much and taken so little in return. This alliance is the most successful alliance for both nations. Their achievements, accomplishments, and are countless thanks to the endless effort, dedication, and sacrifices from both Koreans and Americans. I think all of you here should be very proud.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새로운 세대들 여기에도 와 계시는데요. 한미 동맹의 정신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고 또 한미 동맹의 성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널리 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about the Korean War and or its alliance. 그리고 또 6.25 전쟁. Because we know the Korean War, we feel it in our bones. 우리는
이 전쟁을 알고 정말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동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숭고한 소명에, 즉 이 순간 소명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서로 동료하고 네, 서로 감사합니다.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한 많은 한국전쟁 사료 그리고 유품들이 정부 및 민간기관의 여러 전시관에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료 유품의 종합적인 전시와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백 여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That is something that My father thought a long time.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셨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When possessing firearms became illegal in Korea, 불법화되었을 때 my father's personal belongings were returned to the government. 군대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I hope one day in the future, 바라는 바는 뭐 maybe in distant future, when history makes him a true hero, 역사가 저희 아버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다면, and to save all 어떠한 Koreans, 영웅이냐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 Southerners, 특히 북한이나 남한을 위해 싸운 것이 democratic 아니라 Korea. 민주 한국을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역사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록한다면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기념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여사님 연설에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백선엽 장군은 우리에게는 전쟁 영웅, 위대한 지도자, 한미동맹의 상징 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사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기까지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there are many stories to share. That is a very personal question. 굉장히 And since my father is not here, it is not easy for me to talk about this. So I will not go too deep.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는 들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loving and giving.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고요. 너무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고 또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손자들에게는 슈퍼맨이셨죠. After his great-grandson visited Korea, 증손자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 증손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But not 할아버지가 that important. 중요한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분이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후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모두는 정말 얼마나 백선엽 장군이 위대하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분이었는지 정말 전체를 절대 알지 못한이라 생각을 합니다. He used to call me 복둥이. 아버지는 저를 복둥이라고 애칭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아이였고요. 장녀였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버지의 우선순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나라와 의무가 항상 우선순위셨습니다. 임무가 떨어지면 저는 옆으로 바로 치우셨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He always put himself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임무가 항상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And he never complained.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That is who my father was. 바로 그런 분이 네. 저희 아버지십니다. And just one more thing. I just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제 아버님에 대해서 to all of you present here 모든 for participating 감사드립니다. And sharing your memories about my father.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과 또 좋은 답변을 주신 백남희 여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백남희 여사님이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잠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가슴 깊은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백선엽 장군께서 지금도 저희 곁에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랩슨 대사 대리와 역대 연합사령관님들께서 보내주신 추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흔쾌히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주저없이 추모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신 역대 연합사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는 로버트 랩산 대사대리에 이어서 존 텔레리 전 연합사령관, 슈얼츠 사령관, 벨 사령관, 샤프 사령관 겸 주한미군 전후의 초대회장, 스카파르티 전 연합사령관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임스 서먼 사령관은 서한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한측은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사관 대사대리 랍슨입니다. Dear distinguished guests of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good morning. I'm Rob Rapson, the Chargé d'Affaires at the U.S. Embassy in Seoul. I'd like to express deep appreciation to the organizers of this commemoration ceremony to mark the first anniversary of legendary General Paek Sun-yup's passing. Today, we honor General Paek, whose heroic efforts to defend South Korea in the face of a North Korean invasion 71 years ago helped make the Republic of Korea what it is today.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ught side by side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 for 3 years under the brave and courageous leadership of General Paek and many others, including General Douglas MacArthur and Lieutenant General Chung Il-kwan. The list is long, but few shined as brightly as General Paek. General Paek demonstrated courage, brilliance, and resolve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war at the key battle of Tabudong near the Nakdong River perimeter to when he led troops to enter Pyongyang, his hometown, in October 1950. And by the end of the war, he had risen to the rank of a four-star general. His career, of course, didn't end as a soldier. His service to his nation continued through his assignments as ambassador to Taiwan, France, and Canada, and as Minister of Transportation. General Paek's many contributions laid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s development and for the U.S.-ROK alliance, which has flourished over the last 7 decades. And what started as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has now become a full-fledged partnership across the region and the globe. His legacy is also seen through the mentoring of countless soldiers, officials, and diplomats, many of whom are here today. So it is with deepest thanks to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nd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for the role both organizations play in honoring the legacy of General Paek and for the work they do to ensure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ironclad for generations to come. Thank you an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day we are commemorating the passing of a great hero, General Paek Chung-yup. I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him because he's a man of multi different dimensions. One who was a great warrior,
which he proved during the Korean War, to guarantee freedom in the Republic of Korea. Secondly, he was a staunch supporter of the ROK-US alliance. And when I was there as a commander-in-chief, I would seek his counsel every chance I got on some of the more controversial issues. Thirdly, and most importantly, he was a friend. A friend where he would bring to the American soldiers, sailors, airmen, marines, and Coast Guardsmen who were there, the love of the Korean people. And lastly, he was my personal friend, that he always had time for me as an individual to talk to me in a friendly way and giving me great counsel. And lastly, I think what epitomizes General Paek Sung-yap the most is the last book that he wrote, which the title was, Without My Country, I Cannot Exist. He was an absolute patriot for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an absolute patriot for freedom and democracy in this great nation and for its great people. So with that,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him, my friend, and also thank you to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verything you do. Kachi kapshi da.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and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for hosting this exceptional commemoration of the life and contributions of General Paek Sung-yap. And I also thank both these organizations for their key roles in helping keep the Republic of Korea a free and strong democracy, while ensuring the ROK-U.S. Alliance remains the central pillar of deterrence and warfighting readiness against communist North Korea. I have always likened and compared General Paek Sung-yap to America's General George Washington. General Washington was America's revered senior military leader in our quest for freedom. The same was for General Paek Sung-yap in the defense of his Korean homeland and his Korean people. At Korea's moment of greatest peril, this extraordinary general and leader came to the forefront. Through his personal courage, strategic vision, and dynamic personality, he rallied the Korean people in the defense of freedom. I love this wonderful man, and I learned enormously from him. I will always continue to live my life in the light he shined for me when I served as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ommander. He was my best battle buddy. Thank you for commemorating General Paek Sung-yap's life of service, sacrifice, valor, and leadership on this one-year anniversary of his passing. His battle stars will forever be the bright light of Korea's continuing and soon-to-be successful quest for a free and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Korean people. Kachi kapshida. Hello, I'm General Tom Schwartz, retired and served as commander in Korea from 1998 to 2001. I gotta tell you, that was one of the greatest privileges of my entire life. Just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Korean people, to get to know you, your great country, your kindness, your generosity. Those are the memories I'll never forget about my tour in Korea. But one thing I absolutely will never forget is my friend General Paek. I'll tell you what, I spent hours with General Paek. In fact, I keep a picture of him when I gave him a hug, and I'll never forget this hug because one of the greatest hugs I ever gave anybody. General Paek was a man that I admired and respected. In fact, behind me is a We Go Together, Kapchi Kapchi Da picture of Korea, and I keep that in my den. Those are my most cherished moments. Like I said, it was a great privilege. We talked for hours, General Paek and I. We talked about the war. We talked about your culture. We talked about the ROK-U.S. alliance. There was nobody I know that understood the alliance better than General Paek. There's no one that loved the alliance more than General Paek. Those of us that served there over the many years realized when we left that General Paek loved us, appreciated us, and loved the ROK-U.S. alliance. We all felt the same way. We shared that same unity, that same togetherness, and it made us feel
good about what we were doing and serving together. You know, he was a national hero in our opinion. Today, a lot of people run around and talk about heroes. And some of them are not really heroes in my mind, but General Peck was a hero. He was a national hero. He saved a country. He brought us together. He was a strong, courageous, brave man. And during that time, it took a strong, courageous, brave man to do what he did. He was also a great leader. I know great leaders. I was around great leaders in the 35 years that I served in the military. And General Peck was one of the greatest leaders I ever met. I know that the good Lord put him here as a unique man for a unique mission, and he accomplished that mission. God bless you, General Peck. May your soul rest in peace. And may God bless this great alliance of ours, this Rock U.S. Alliance. We can do it if we do it together. Like we always say, let's go together. Kapshi kapshi na. Good afternoon. It's my honor to join you all in commemorating the life and service of General Park Sang-yup, a hero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champion all his life of the Alliance. General Park Sang-yup truly set the example for selfless servic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lliance in peace and conflict. I consider it a great blessing of my life to have known him personally and to have benefited from his wise counsel, his example, and his friendship. As you commemorate his life, may peace be with the family and with you all. Kachi Kapshida. I am retired General Walter Sharp, the former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And I'm honored to pay my tribute today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late General Peck Sang-yup's passing on July 10th. As the first chairman and president of KDVA, I'm also pleased that KUSIF and KDVA are co-hosting such a meaningful event. I'd like to recognize and thank Defense Minister Suh,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inister Wong, Chairman Mi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d Combined Forces Command Commander General Lacamra, and everyone participating in today's event. We are all here to honor and remember a great, great leader, General Peck Sang-yup. I would also like to thank Governors Lee and Beck and the Army's 50th Division for hosting this event. It is meaningful to hold an event in the Chilgok Daebu-dong, the former battlefield where the Republic of Korea was saved from near defeat during the Korean War, and which created an important momentum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General Peck Sang-yup is the root of this great and important alliance. He successfully carried out ROK-U.S. joint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nd created a slogan for the ROK-U.S. alliance, "Let's go together." Even after the war, General Peck was a leader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serving as the Republic of Korea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ambassador to three countries,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advisor to many ROK presidents and all CFC commanders. I first remember meeting General Peck Sang-yup in 1996 when I was General Tulele's executive officer. General Peck had led several battlefield walks. He spoke at numerous Combined Forces Commander events and always did everything he could to support the ROK-U.S. alliance and Combined Forces Command. I was able to continue this great relationship and continue to learn from General Peck when I returned to Korea as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ommander in 2008. General Peck was a valuable mentor and advisor and a great friend. He had a huge impact on me and everyone he met. Most importantly, his wisdom and guidance helped make the Republic of Korea U.S. alliance become the strongest alliance anywhere in the world. General Peck Sang-yup is a hero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General Peck's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U.S. alliance will be remembered forever. To mark this first anniversary of the late General Peck Sang-yup's passing,
We must all recommit ourselves to continue to work to strengthen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n our joint defense posture. It is our responsibility and will be the best tribute to General Peck in his love for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Again, thanks to all who are attending this commemoration. General Peck, sir, you will never be forgotten. Thank you.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서먼 마지막으로 서먼 전 연합사령관의 서한을 제가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전사인 백선엽 장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진정한 영웅이셨고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지켜왔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였습니다. 저는 항상 백선엽 장군의 통찰력과 친근한 멘토십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자유의 대가와 희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백선엽 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들에게도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유산이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님들께서는 백선엽 장군을 국가 군의 영웅, 지도자, 애국자, 그리고 멘토, 전우, 친구, 챔피언 또 빛으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모 말씀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께서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전설적인 군인이요 지도자로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의 든든한 지지자였다는 말씀을 추모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한 추모사를 청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그 현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오셨고 또 이곳이 지역구이신 우리 정희용 우리 국회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을 포함해서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의원 정희용입니다. 먼저 백선엽 장군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과 또 많은 칠곡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주기를 맞아 추모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해 주신 우리 정승조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고향 칠곡군에서 자라면서 낙동강 전투와 백선엽 장군님의 영웅담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백척간두에 있던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내셨던 우리 백선엽 장군님과 6.25 참전 용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우리 백선엽 장군님의 그 헌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백선엽 장군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칠곡군에서는 외관지구 전적비와 다부동 전적관의 분향소를 마련해서 많은 칠곡 국민들이 추모를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칠곡군의 분향소에서 우리 장군님을 추모하고 또 서울 광화문에 있는 분향소에서 제 어린 10살, 6살 아이들과 함께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장군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 잊지 않고 추모하고 기리도록 감사드리고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하신 폴 러크레마 우리 사령관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대표자로서 우리 윌럿 벌레슨 미 8군 사령관님께 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mment in memory of General Baek Sun-yeop. 안녕하십니까.
Minister Sa, Honorable Min, and our National Defense Committee members, Governor Lee, Governor Beck, General Camara, other distinguished general officers of our great nation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Chairman Jung Sung Ho, thank you very much for hosting today's ceremony in honor of the great General Paek Sun Yup, our honorary 8th Army Commanding General. I'm greatly honored to represent the men and women of 8th Army who have fought side by side and stood side by side with our Korean allies for the last 71 years. The partnership we share today is based on the foundation of sacrifice by brave leaders like General Walker, Van Fleet, and General Paek, established on this hallowed ground during the Korean War. Our alliance was forged in the blood of the Korean War, and this bond between our countries is ironclad and COVID-proof. General Walker said this in 1950, when describing the defense of Busan. We must fight until the end. If some of us must die, we will die fighting together. Any man who gives ground may be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hundreds of thousands of his comrades. I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that we are going to hold this line. We're going to win. General Paek did exactly that at the Battle of Dabudong. He and his soldiers fought ferociously, and they continued to fight all the way north, side by side with U.S. soldiers. In the end, he received the United States' third highest award for valor, the Silver Star. And on August 29, 2013, 8th Army named General Paek Sun Yup as its honorary commanding general. He served with all 8th Army commanding generals during the Korean War, and he maintained strong relationships with all of those after. Today, the forces of the ROK-US alliance, the strongest alliance in the world, stand ready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reats to democracy and freedom. To Ms. Nami Paek, he will always be our honorary 8th Army Commanding General, and we'll never forget him. Just as we did together in 1950 with General Paek Sun Yup, the U.S. 8th Army and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will continue to maintain our rock-solid, ironclad, and COVID-proof alliance. 감사합니다. Pacific Victors, 같이 갑시다. 네, 8군 사령관님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미동맹 친선 단체장님들께 이제 시간을 마이크를 좀 추모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우리 황진아 미우회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President of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황진아, would you say some words?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우호협회장 황진아입니다. 전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고 전역 시절에는 키프로스에서 유엔 평화의 죽은 사령관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과의 인연은 제가 미국에서 국방부안을 하고 있을 당시에 한국전쟁 50주년 행사를 미국에 오셔서 같이 하셨는데 그때 6.25 전쟁에 관한 얘기를 오랫동안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특히 그 백남희 여사께서 따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펜타곤을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미 국방장관 사무실이 있어요. 그 앞에 6.25 전쟁 때 진짜 휴전을 하려고 그러고 한국군은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상호방위 협정을 맺어야 되고 한국군 최소한 10개 사단의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미국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그 장관실 앞에 의자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그 오전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을 못하면 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중재를 해달라. 그래 끝까지 버팅기셔가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주선을 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록 주선을 했으니까 만나보시오. 그래서 야, 이제 됐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런 그 국방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그걸 해내셨고 그 이튿날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군 10개사단 장비와 그 이렇게 한 상호방위 지역을 맬 수 있도록 승낙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백선엽 장군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의미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반드시 튼튼하게 지켜감으로써 통일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서 숨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따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정승조 한미동맹재단의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모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감사패를 저희들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올라오셔 주시고 그리고 백남희 여사님 같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백남희 여사님께 오늘 여러 가지 포럼을 뿐만 아니고 저희 지금까지 동맹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모아서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남희 여사님 잠깐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들 그 좀 저희들 행사를 오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그러한 7곡 군과 그리고 육군 제54단에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기 7곡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실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7곡군청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고향인 이 7곡군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희 여사님 같이 기념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다음은 김동수 육군 제54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헌화 행사로부터 포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54단 장병들이 저희들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백남희 여사님 옆으로 오셔서 같이 기념사진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제10회 한미동맹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 백선엽 대장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할 때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도 보장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때 우리 미래와 생존은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때 한미동맹은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은 앞으로 15분 후에 주차장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모두 박수와 함께 오늘의 한미동맹 포럼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주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